네. 네, 뭐 라면 잘 먹었습니까? 네, 자, 미국 현지도 연결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저는 라면을 먹었고요. 진짜 감사한 게 저희 시청자분 중에 예. 뭐 이름을 풀네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경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샌드위치를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샌드위치까지 먹고 나니까 힘이 안 보내주시기도 납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징징거리는데. 징징해 소통했잖아요 소통. 자 우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예, 그 샌드위치 예. 보내주신 샌드위치를 저희가 아주 맛있게 예. 먹었고요. 이제는 우리 스태프들은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지금 열기가요. 예. 예, 스튜디오 열기가 엄청납니다 현재. 네. 예. 자, 밖에는 굉장히 추울 텐데 이렇게 예. 또 맛있는 샌드위치까지 먹고요. 네. 어떻게 먹방 하시겠습니까? 아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경 씨. 예, 민경님입니다. 민경님, 네. 민경이 감사히. 샌드위치 자 먹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반성을 좀 하시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알아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편하게 그냥 집에서 보고만 계시는 분. 종프로 드셨어요? 저는 먹었지요. 네, 저는 이제 맛있게 먹었고요. 자 지금 이제 대략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점심 시간쯤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과 조금은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중간 중간 계속해서 미국 선거 상황, 개표 상황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음 게스트 분을 좀 기다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 바이든과 트럼프, 트럼프와 바이든 선거인단 확보를 얼마나 했는가 이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걸 텐데 270명을 확보하면 이제 이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131명으로 현재 시각 12시 48분 우리 시각입니다. 네. 12시 48분 바이든 131명 그리고 트럼프 108명으로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AP에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랑 텍사스도 무려 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는 바이든이 처음에 좀 우세한 걸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51.3대 47.3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는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역시도 텍사스와 비슷한 수치로 트럼프가 51.3. 야, 근데 네. 진짜 뒷심의 트럼프네요. 그죠? 아침만 하나도 선거 운동도 막판에 막 몰아서 하더니 개표 결과도 이렇게 막판에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중요한 주들이 또 역시 남아 있을 텐데 그 주들 상황 역시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죠. 먼저 미시간 주 같은 경우, 야 미시간도 트럼프가 현재 상황 55.08대 예. 바이든 43.2입니다. 트럼프의 뒷심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지역 대체로 이제 그림을 지도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역시 예. 뭐 예상했던 것처럼 맨 오른쪽에 치우쳐진 뭐 뉴욕이라든지 작은 주들 있죠. 크기는 작지만 또 인구는 작지 않은 이런 주들. 신시내티라든지 뭐 이런 주들 같은 경우는 버몬트 이제 대체로 바이든이 이제 우세한 걸로 나오고 면적이 크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가운데 지역 중부 지역은 역시 예상대로 트럼프가 네. 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이 플로리다는 뭐 거의 결판이 난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94% 지금 개표가 됐으니까 거의 결판이 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위스콘신이 40% 개표가 됐군요. 위스콘신. 예, 여기도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트럼프 49.9. 바이든 48.4. 네. 40% 개표고요. 그다음에 미시간이 38% 개표입니다. 트럼프 54.7, 바이든 43.4. 여기 네.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그러네요. 네. 여기 지금 이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 보고 계신 거죠? CNN. CNN입니다. 네. 아, CNN에서도. 아, 그리고 지금 저 상원 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상원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은데 43대 41로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지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가 하원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겠군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주지사 선거도 이번에 합니까? 네. 네. 주지사 선거는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22대 26으로 수치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재밌네. 아, 김용렬 센터장이 이제 막 뛰어오셨네요. 네, 원래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같이 네.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모셔서 아, 왜냐하면 장세가 또 급변동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네. 아침이랑 오전이랑 지금 장이 조금 또 달라진 거죠.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네요. 그죠? 자, 네.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 혹시 지수가 지금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네. 코스피가 0.7% 상승입니다. 16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359.51 코스닥이 822.5%포인트인데 네. 여기도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지수는 네. 상승세를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종목들이 막 종목들 바뀌는군요. 중에서 왔다 갔다. 네. 그런데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그 표심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미국 선물 선물이죠? 시장. 네. 네. 나스닥이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나스닥 올랐어요? 3.7% 이상 올랐어요. 3.7? 네. 선물 시장이. 이게 아까 트럼프 우세로 딱 돌았으면서 4%까지 올랐다가 살짝 지금 내린 거거든요. 네. 왜?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 트럼프가 됐을 때 더 좋다는 거죠. 빅테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아마 분석의 결과가 나스닥 선물의 폭등세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상황 그리고 미국의 증시 상황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우리 김용렬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우리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어떤 영향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보 증권의 김용렬 센터장님, 우리 여의도의 젠틀맨, 여의도의 손지창,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낮 시간이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오늘은 방송하시죠. 뭐, 다른 날보다. 네, 네, 네.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막 다른 날은 너무 이렇게 30분 안에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 못 하셨을 텐데 오늘은 네.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전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한 공중 2회전까지 이제 본 것 같은데 공중 2회전 네,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뭐 이게 3회전 될지 4회전 될지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이 개표 상황 네. 내용들이 이제 우리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지난밤 이제 미증시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네. 어떤 증시 이 지난밤 미증시가 환호한 부분 등은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왔었던 이 선거 이벤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 스트레스 벗어나는 거에 대한 조금 환호를 네.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 내용에 따라서도 여러 시나리오 등이 나올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경제와 또 자산 시장에서 바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시 환경이 침체 환경에 빠졌는데 네. 선거 이벤트를 끝나고 나면 우선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결정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지금 어떤 시장에 조금 녹아들어가면서 좀 억눌려 왔었던 것들에 대한 해소가 좀 시장의 상승 쪽으로 표현되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예를 들면 증권사 같은데도 네네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때 우리는 이번은 누구다라는 이제 전략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까? 아니면 야,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 누가 되면 이렇게 가자 시나리오를 써놓고 대응을 주로 이제 하는 편입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뭐 이번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지율에 대한 격차가 뭐 크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었지만 네. 현재 미국 경제가 미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위기 상황 등을 우리가 고려해서 봤었을 때 네. 사실 예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누구로 결정짓고 앞으로의 정책 환경과 경제를 전망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판단 등이 좀 지배적으로 컸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 하우스도 뭐 시장 전망이나 연간 전망, 경제 전망도 네. 굳이 이거 미리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네. 보통 기관에서는 한 10월 정도가 되면 네.
차기 연도에 대한 어떤 운영 전략 계획을 쌓기 위해서 많이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1년 전망을 네.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결과를 우선 보는 쪽에 의미를 네. 더 많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나왔어야 되죠. 연가 전망. 그렇죠. 사실 그 상황을 충격을 16년대 한번 경험을 했죠. 아, 네. 당시에도 그런 예단 속에서 여러 정책이나 써놨다가 내년도를 했다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다 엎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 야 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게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쪽은 가급적 거리를 두는 쪽에 대한 부분 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름 어디가 되겠다는 이제 판단을 하긴 하시죠. 네. 아예 안 하진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 네. 역시 이 선거 내용에 대한 결과들, 선거 내용 등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뭐 직접 거기에 가 있지 않고서는 전해지는 정보 내용 등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민심이나 뭐 앞으로 미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누가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좀 주관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때문에 좀 압박을 받아왔었던 것들이 네. 바뀌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 우리는 서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 뭐 어쨌든 이번 코로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데미지를 입기는 했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역시 전해진 정보에 따라서 유추 가능한 전망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었던 거고 네. 그 과정에서는 뭐 지금 최근에 보여주었었던 그런 지지율에 대한 격차를 토대로 가능성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좀 두었던 부분 등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전에 뭐 두 바퀴 돌았다, 뭐 세 바퀴 돌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실제로 예를 들면 누가 좀 우세한 것 같다, 누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우선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네. 뉴스나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또, 네. 이게 지금 어떤 매체의 전달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메신저나 이 정도의 어떤 정보 전달 수단이 있었을 때는 먼저 시장이 먼저 반응한 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이 좀 뒤늦게 뜨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진 어떤 뉴스의 전달과 정보의 전달과 거진 동시에 움직이는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매체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때를 통해서 어떤 그 매체의 전달력, 그러니까 파급력이 강한 매체가 무엇인가, 네.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단순하게 뭐 속보다 단독이나 이런 거 타이틀 붙는 거 정도로 구분질 부분 등이 아니라, 네. 아, 누구의 목소리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요. 우리 뭐 박세익 전문은 뭐 지금 박세익 전문 얘기 엄청 나와요. 그냥 뭐 95% 하는데 95%. 트럼프가 공중 이해전에 출처가 여기가. 아, 저희가 지금 제주 돌리고 있군요. 자, 네. 그러면 우리 또 김영일 선생님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도 한번 쓰셨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연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주셨는데 네네. 혹시 올 이제 대선이라는 이제 불확정성도 끝나면 확실히 시장은 좀 더 상승 탄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겠죠? 우선은 방향을 잡아가는데 조금 네. 그 속도를 높이려 하겠죠. 네. 뭔가 이제 좀 흐릿한 모습 어떤 여러 상황 등이 조금씩 클리어지는 변화를 보이게 될 테니까 네. 그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방향성은 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는 제가 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오늘 방송의 취지가 그래도 어쨌든 이 선거 결과와 여러 지지율 이 개표 상황 등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 등은 이거예요. 네. 지난 한 2주 한 길게 보면 한 두 달 가까이 미 증시가 출렁임을 보였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감염자 확산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왔었던 거거든요. 네. 결국 경기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더 실려가고 있는데 네. 과연 정책 당국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이들이 대선이라는 것과 의회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다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서로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반대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연말 쇼핑 시즌 등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상황 그리고 이제 고용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이슈 등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상황을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견딜 정도냐 그렇지 않느냐 등을 판가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경제가 21년에 대한 준비 상황에 들어가느냐 그것의 하나의 신호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준비에 대한 방향을 네.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폭스뉴스를 제가 또 보고 있는데요. 예. 폭스뉴스는 또 놀라운 뭐라 그래요? 바이든이 207, 트럼프 119. 바이든이 훨씬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현재까지. 아, 현재까지는 CNN도요. 네. 바이든이 192대 트럼프 108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네. 근데 이제 경합 지역을 봐야 되는데 경합 지역. 경합 지역이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위스콘신이 굉장히 중요한 주잖아요. 56% 개표인데 도널드 트럼프 51.7, 조 바이든 46.8. 물론 대체로 오차범위 냅니다. 네. 그리고 의회 현재 이게 개표가 어떤 것부터 이제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미시간은 아까 김지훈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대체로 낙승할 거다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54.7, 조 바이든 43.7입니다. 42% 개표입니다. 근데 지금 저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 당연하죠. 예. 거기다가 펜실베니아가 45% 개표됐거든요. 네. 도널드 트럼프 54.7, 조 바이든 42.6. 굉장히 큰 표차로 사실 조 바이든의 고향이 있는 주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 격전지 중에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죠. 94%가 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도 승리 선언이 양쪽 누군가에 갈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50.1. 조 바이든이 48.7입니다. 그러니까 격차로는 뭐 거의 2%도 나지 않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열세였는데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네. 플로리다가 97% 개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51.3, 조 바이든 47.8. 네. 그래서 거의 플로리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한 군데 변수가 있어 보이는 게 73% 개표를 보이고 있는 애리조나에서 조 바이든이 53.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 네,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아닙니다. 애리조나는 원래는 저 공화당 쪽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쪽. 공화당 쪽인데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관건은 현재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위스콘신 그리고 3일 동안 우표 이걸 받아주기로 돼 있는 펜실베니아. 여기가 물론 현재는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네. 우편 투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까 김지훈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가 지연된 결과가 어느 정도 바이든의 우세가 나올 건지 이 부분. 그리고 또 한 군데 오하이오가 지금 90%가 진행이 됐는데 초반에는 네. 조 바이든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53.1 그리고 조 바이든이 45.5. 네. 그래서 혼전 박빙 지역에서 아마도 트럼프가 선전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네, 네.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폭스뉴스 결과보다 지금 또 업데이트가 방금 또 됐는데요. 네. 조 바이든 207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148입니다. 현재 확보. 현재까지. 270석을 받아야 되죠. 네. 이기려면.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네. 선거 재밌죠? 어떻습니까, 우리죠? 네.
센터장님은 미국 선거 어떻게 좀 재미 좀 있습니까? 뭐 저도 예전 16년도 선거 때도 무릇 이제 기억이 나요. 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CNN이나 이런 데서 그 상당히 보기 편하게 네. 보면서 이제 갑자기 그 역전되는 상황들을 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서 네. 그때 당시에 생각도 좀 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미국민에 대한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네. 또 그런 내용도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나라를 이끌 그리고 이제 정부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가장 가급적이면 이제 최선을 뽑아야 되는데 차악이 선택되는 거가 과연 기쁜 일인가 이제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지금 또 계속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네. 생기고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또 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어쨌든 많으시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어디라고 좀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사실 우리 산업이나 기업들은 네. 이런 정책 환경이나 미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에는 어느 정도 견디림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압력에는 견디림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그 내성을 길러왔었었고 또 이런 준비를 근 10년 넘게 해왔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대신 이제 오늘 오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었지만 트럼프가 유력시되는 재선이 유력시되는 반응이 나왔을 때 사실 조금 시장이 출렁음이 더 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재선에 실패하는 것을 좀 당연시하는 것 같고 네. 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써왔던 여러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나 좀 너무 즉흥적인 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회의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그런 우려되는 결과가 현실화된다고 해서 네. 정말 뭐 최악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간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 그 결과에 따른 평가와 재해석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 재선에 성공한다라는 것은 미국민들은 당장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수습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끝을 봐주기를 바라는 거고 네. 어쨌든 임기 4년 동안에 일자리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의 그 결과물은 분명한 사실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죠. 네. 그리고 지난 16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당시에 이제 많이 다뤘었던 부분 중이 중국과에 대한 관계의 로드맵을 세웠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네. 모습 등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재임이 성공된다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놓은 것을 어쨌든 네 선에서 수습해라 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갖는 피해가 있을 수는 있다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미국 경제가 그 회복의 속도를 더하는데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유럽과의 관계에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관계 모색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어떤 정책 강도의 수위 조절 선에서 네.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도 얼마나 또 출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등을 조금 더 감안해 주신다라면 네. 투자자들이 어떤 극과 극으로 오가는 그런 투자 판단을 조금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 어떤 그 후보의 수혜주에 대해서 배팅하는 건 네네. 굉장히 위험한데. 네네네. 근데 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지수라든지 초우량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중적인 주식들에 대해서
그냥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흔들리지만 없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수 관련주와 이제 이 그 결과가 끝나고 나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그린라이트가 예.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그 어떤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지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예. 당연한 부분인 거고 업종이나 여러 테마 수혜주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종의 유행입니다. 예. 그리고 이 스토리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게 되는 거는 저는 이상한 현상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투자자들이 내가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거고요. 예. 대신 이제 그 강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보면 초기에 여러 테마들을 이제 좀 추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 뭔가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테마의 범위가 조금 확장되어 가져요. 그러니까 뭐 그린 에너지가 여기까지였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좀 테마에 대한 확장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두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그거를 조금 구분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테마주라고 분류하면 결국은 정책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정책의 효력이 나서 실물이나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린 에너지나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이게 진짜 어떤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건가? 네. 이게 뭐 한 3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책이야. 그리고 그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라고 하면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예, 뭐 정책에 나올 때도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한 25년까지를 목표로 하면서 나오는 정책이 있고 어떤 정책은 35년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장기 비전에 대한 정책을 지금 끌어와가지고 이것이 주가 상승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은 약간 조금 약발이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정책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추리는 작업들을 해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CNN 폭스뉴스를 비롯해서 AP통신들이 이제 속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의 결과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될 텐데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46% 개표됐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의 55.2 그리고 조 바이든의 40 생각보다 굉장히 큰 표차로 트럼프가 앞서 나가는데 아마도 많은 우리 채팅창에 참여하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바이든이 2차 토론회에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뭐 했죠? 셰일 정유 업체들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셰일 그 시추공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장 중요한 데인데 거기서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주워 담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속마음을 들켰다. 워낙에 이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강조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실언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져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못 된다. 펜실베니아 때문에. 그럼 그 한마디 때문에 졌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그런데 예, 지금 아이오와 66% 개표가 됐습니다. 네. 아이오와도 의외의 지역이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50.7, 도널드 트럼프 47.5, 아리조나는 73%입니다. 조 바이든 53.6, 45.1%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결국은 플로리다가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전제했을 때 위스콘신 59%인데 51대 47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시간이 다소 의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44% 개표 아직 절반이 안 됐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54%, 조 바이든 43%. 나머지는 누가 갖고 간 거야? 이거 무용가 이렇게 많나? 예. 갑자기 예, 요런 지역들 예.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도 선거인단은 5표밖에 안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65% 개표에 조 바이든 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콜로라도 80% 개표됐죠. 56.5 조 바이든 승으로 현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네소타 조 바이든 쪽입니다. 54% 개표인데 56.4%로
41.6%의 도널드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나올까? 이건 뭐 생각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가? 이 정도 글쎄요.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다 확정을 하려면 네. 펜실베니아의 지연된 투표, 그러니까 소위 3일째까지 이 배달된 3일째까지 인정을 네네. 한다니까 그 표를 계산했을 때 격차를 표를 다 한쪽이 한다고 해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그런 네. 상황에 펜실베니아 승리를 리드하고 있는 쪽에서 먹어버리면 네. 아마 확정이 되겠죠. 자 일단 뭐 미국 대선 매우 흥미롭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1시간 전쯤만 해도 야 이러다 트럼프가 다 이기는 거 아니냐 했던 목소리들이 채팅창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또 바이든 우세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네. 것 같고요. 하여튼 아니 저 트럼프 우세죠. 이게 채팅창에 네.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는 야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트럼프 인기가 좀 많긴 많은데 네. 바이든이 이긴다는 분들도 좀 적지 않으시고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진짜 재밌네요. 네. 지금도 한 3만 4천 분 정도가 저희 네. 방송에 계시니까요. 하여튼 자, 김 센터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연말이 이제 한 달 반 뭐 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 나폐일까지. 자, 그런데 이 대선에 지금 묻혀서 그렇죠. 우리 시장의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3억 대주주 과세 문제가 일단 인단락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3억으로 강행했을 때보다는 수급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죠. 우선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거슬리는 사안이 있고 네. 언제쯤 되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주기적으로 네. 이런 어떤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었던 자금들 네.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점도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내년 이후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온 시중 부동자금도 상당히 소중한 자금이다라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게 전부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 경제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네. 노동소득이나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기여도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 과정에서 그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돈들의 출처를 보게 되면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기업에 대한 자금 그리고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 등이 제거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 수급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난 3억 없고 난 10억 그렇죠. 없어.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억에서 3억으로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물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단 같은 데도 12월에 뭐 1조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 수준은 물량이 나오죠. 뭐 항상 보면 이제 그 주주 확정명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런 그 배당 기산일 기준에서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어떤 조사 저항에 대한 의미가 담긴 물량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정상적인 수급 환경에서는 그런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요즘 정도의 어떤 예탁급 수준이나 증시 에너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걱정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 왔는데 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불편해하신 부분 등을 정책 당국이 들어줬다라는 점은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한 단계 성숙되어 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기적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뭐 시장에 발생 가능한 여러 변동 상황이나 좋지 않은
그 습성이나 이런 부분 등을 제거해 주자라는 그렇죠. 의미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시장은 정책 당국은 지원안을 조금 더 저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향적으로.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그 떠나갈 좀 그 좀 자극될 만한 여러 정책들을 그동안에 많이 꺼내놨다라면은 네. 우리 그 시장을 지탱해 줬던 투자자들을 조금 지원해 줄 만한 고민들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나는 양도소득세 내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쉽게 안 팔 거니까. 네. 근데 대신에 오래 갖고 있으면 뭔가 좀 베니핏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거주자와 투자자에 대한 구분을 네. 필요한 이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주주와 또 투자자들 사이에 좀 차별화된 이원화된 정책을 조금 더 고심을 네. 하시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우량 주주들을 조금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등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이게 정부가 하겠다 따라서는 굉장히 건전한 투자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잘못하면 투기적인 주식 투자 인구를 양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진짜 제도 뭐 존리 대표나 이런 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기 투자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만들어주면 그렇습니다. 사실 일희일비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많이 만들면 그게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일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시장이 제일 취약할 때 지원 정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취약하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증시가 폭락했을 때 지원안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장이 폭락할 때 그런 생각 사실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누적되면은 결국은 양극화만 더 심해지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 때 오히려 양질의 투자자들이 오래 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만약에 요즘 같은 때 이제 뭐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올해 주식을 보유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어떤 세금 부분에 있어서 베니핏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된다라면은 돈이 또 벌떼같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규제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안도 많이 좀 고민을 네. 해서 내년에 시장의 아주 본질적인 체질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들어올 증시로 더 들어올 돈이 시중엔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왜냐하면 네. 시장에 지금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저성장 시대라는 거는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뜻하는데 네. 문제는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그 기업과 가계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네. 사실 가계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주택 때문에. 네네. 근데 반대로 기업가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표준이라든지 여러 그 부채에 대한 그 재무건전성을 강조해 주다 보니까 네. 재무제표가 상당히 건전화되어 있거든요. 아, 우리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돈은 지금 기업들이 다 갖고 있죠. 아. 근데 이 돈들이 그냥 어디 단기 상품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네. 이런 데 겉돌면서 우리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는 도움이 지금 덜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하면은 오히려 충분히 좀 시장은 건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재무제표 성장이 안 보일 때 뭐 일부에서는 약간 편법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했었고 주가가 그렇게 주구장창 올라가지만 ROE가 개선되면서 시장의 돈들은 계속적으로 주식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끔 그 자극책이 되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 주가가 항상 부진할 때만 자사주 매입 같은 거 고려를 하게 되지 사실 그런 고민도 사실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마련해 주신다라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원하는 수준에서 시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또 장기 투자자들은 기업과 동행하면서 네.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 뭐 기준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네. 갖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거를 예, 투자 시장으로 자꾸 니네 갖고 있으면 세금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어떤 저항에 대한 의미는 네. 오히려 기업 쪽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돈들이 건전한 투자 시장 쪽으로 몰리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기업 가치라든지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잠재력은 충분하고 충분히 우리 시장에 프리미엄을 줄, 더해줄 수 있는 내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현재 네. 미국 선물 시장 좀 둘러보겠습니다. S&P 선물이 1.63% 오르고 있고요. 네. 다우지수가 0.83. 자, 다우지수가 0.83이라는 거는 컨택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얘기고요. 나스닥은 3.3% 올랐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떨어진 건가요? 아까 4%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겠죠. 선물이니까. 그리고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 중소형주로 되어 네. 있는 0.69 제일 부진합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2.6%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는 0.6%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뭐 홍콩이나 시장. 중국, 예. 대만 뭐 이런 예. 데들이죠. 네, 일본이라든지. 예. 저 호주 시장이요. 그냥 혼조세네요. 호주 시장은 0.04 마이너스고 뉴질랜드 0.57 플러스고요. 상하이 시장이 보합세입니다. 0.03 플러스고요. 홍콩도 0.03 마이너스. 그냥 지극히 그냥 이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엔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괜찮네요. 니케이 225 2.03. 네. 예. 뭡니까? 트럼프하고 친한 겁니까? 예. 일본 주식이 네. 2.2%로 아시아 시장에선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0.6%대 네. 오르고 있고 타이완 대만 시장이죠. 1.11% 상승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뭔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확보된 인원이 있고 확보된 선거인단이 있고 나머지 이제 경합주들이나 뭐 아직 덜 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우세인 지역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동해안과 서해안 쪽에 이제 대체로 바이든이 이제 우세했고 가운데 쪽에는 이제 트럼프가 좀 우세한데 그 중에 지금 보면 한 10개 주 정도가 아직 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근데 좀 전에 아이오와에서 역전이 됐네요. 아이오와요? 아이오와에서 원래 아이오와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네. 아이오와에서 조 바이든이 쭉 이기고 있다가 조금 전에 개표가 75% 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49.7, 조 바이든 48.6 근소한 차로 도널드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신 에헤. 위스콘신에서는 에헤. 62%가 개표가 완료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51.7, 에헤. 조 바이든 46.8. 아, 한 10분 전, 15분 전보다는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미시간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시간은 54대 43으로 격차가 10% 이상, 12% 정도 나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 있는 리드를 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 정확히 절반 50%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여기도 55대 41. 뭐 지금 판세로는 펜실베니아도 훨씬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걸로. 그 옆에 주죠. 오하이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53대 조 바이든 45. 94% 개표 완료됐으니까 오하이오는 예상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을 걸 수 있는 서부로 가면 아리조나 조 바이든 53, 도널드 트럼프 45, 73% 개표가 됐고요. 뉴멕시코 68% 개표, 조 바이든 53, 도널드 트럼프 44. 그 위에죠. 콜로라도 80% 개표에 네. 조 바이든 56, 도널드 트럼프 41. 대체로 서중부, 중서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비교적 선전을 하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바다가 또 관심 지역이잖아요. 네바다. 아직 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이 분명히 바이든이 앞서니까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트럼프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개표가 이제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곳들을 보면 트럼프가 좀 약간 앞서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트럼프가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네. 트럼프가 또 훨씬 앞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들을 좀 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조금 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김영현 선대장님이 저희와 함께 지금 해주고 계신데 참 점심 좀 드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 식사하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김밥 먹었습니다. 네, 네. 김밥에다 또 우리 갈비 좀 주세요. 예, 샌드위치 같이 먹었는데. 자, 오늘 같은 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실 텐데. 네. 예, 이럴 때 이게 김영현 센터장님이 그래도 이제 꽤 오랜 기간을 이제 이 주식시장 쪽에서 이제 일을 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아, 어떻게 좀 멘탈 관리 좀 하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우선 지금 조금 전에도 저도 이제 잠시 네. 그 어떤 그 섹터별 주가 동향을 봤는데 네. 지금 지수로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하다라는 네. 느낌으로 막 이제 반응을 주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안에 들어가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주들은 또 빠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좀 많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제 그만큼 현재 뭐 아까도 첫머리에서 정보의 그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이 투자 정보가 기업 가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도 상당히 빨라져는 있다. 이거를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누가 되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기업의 어떤 이익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지금이 특히나 이제 2020년 자체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망가뜨려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새로 다 없고 새로 뭔가 클리어하게 새로 세팅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는데 그런 준비 등은 이미 시작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추적도 물론 어떤 트레이딩이나 이런 어떤 특정 그 매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의 그 어떤 고삐를 당길 때인가 네.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자들에게 오늘 선거에 대한 결과가 신호탄으로서 사용되지는 않고 이제 계속 선수들에게 워밍업을 시작해라 라는 정도에 대한 의미로의 메시지로 생각해 두신다라면은 네. 너무 이제 좀 지금은 막 아드레날린이 막 지금 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조금 커피도 자제하시고 네. 좀 그거를 좀 캄다운할 수 있는 본인만의 네.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 예. 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요 정도로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 우리 이제 또 이프로님이 다음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프로님과 함께 셋이서 이프로님도 지금 언론사 갔다 오면서 여러 정보를 좀 그래요? 들은 게 좀 있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프로님과 함께 세 명이서 예. 한번 이야기 한번 좀 점심시간 이거 하니까 예. 좀 만담 나누고 그리고 다시 이프로님의 진행으로 또 다음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 이렇게 어려운 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럼요. 언제든 트루 프렌드.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